강릉의 경우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선거 벽보가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. 문제는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.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릉시 포남동의 한 골목. 선거 벽보가 마구 훼손된 채 아무렇게나 날립니다. 선거 벽보가 있어야 할 곳은 이렇게 뻥 뚫려 있고 후보자 사진은 이처럼 어디론가 날아가고 없습니다. 이런 상태로 벌써 며칠째 방치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곳에는 쓰레기 더미처럼 선거 벽보가 버려져 있습니다. 날아가지고 고란에 집 그 고란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래. 오늘 이게 3일째. 이게 그럼 떨어져 갖고 막 돌아다녔나 봐요. 그렇지, 바람이 홀라내리더라.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도 긴 선거 벽보가 중간이 잘린 채 너덜거립니다. 인근에도 선거 벽보가 끊어져 있어 누군가가 아예 둘둘 말아놨습니다. 보기에 흉할 뿐 아니라 선거가 코앞인데 시민들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겁니다. 이게 뭐 보기 굉장히 흉한 거 아닙니까? 이게 뭐 쓰레기도 아니고. 이게 누가 나온지 요즘같이 말이죠. 선거 투표하기도 굉장히 힘든데. 이번 주 초 영동지방을 덮친 강풍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강릉에만 이런 곳이 수십 군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.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 벽보가 훼손될 경우 공고된 수량 한도 내에서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. 강릉의 경우 전체 245곳에 벽보가 게시됐고 선관위는 후보자들로부터 261개를 제출받아 공고했는데 이번처럼 훼손된 곳이 너무 많으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 부분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해주는데 하지 못할 때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.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미관을 해치는 만큼 소극적인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.